새해 맞이 3탄 시간을 준비했고요. 예쁘게 물 양동이에 금방 모아서 자, 레코드박스 구독 레코드박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박서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제 새해맞이 3탄 약 1년 만에 Q&A 촬영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이렇게 시간을 준비했고요. Q&A 이 질문들은 박스오피스 저희 팬카페 박스오피스 회원분들께 받았습니다.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Q&A 한번 진행해 볼까요? 자, 여기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았는데요. 또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예쁘게 물 양동이에 이렇게 질문을 꽂아주셨습니다. 질문이 엄청 많은데 한번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뭐 끝에부터 여기 영준성준 기준이 님이 갤러리에 신바 사진이 많아요? 배우님 사진이 많아요? 라고 제 사진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신바 사진은 거의 제가 찍는 사진인데 제 사진은 이제 뭐 촬영 중에 스태프들이 찍어주거나 이렇게 보내주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절 찍은 거는 거의 없거든요. 저는 막 셀카 이런 걸 잘 안 찍기 때문에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전체를 따지자면 제 사진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쩌미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지금까지 했던 캐릭터 중 가장 닮고 싶거나 본받고 싶은 캐릭터가 있나요? 있다면 누구인가요? 라고 본받고 싶은 캐릭터는 새로이인 것 같고 새로이가 참 마인드가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서 근데 닮고 싶은 거는 이제 영준이 돈이 너무 많아서 예 뭐 네. 그런 느낌? 그렇게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라는 그런 단순한 마음 때문에 빼꼼님께서 초등학교 졸업사진 찍을 때 왜 그렇게 웃으면서 찍은 건지 기억나나요? 너무 잘 기억나요. 왜냐면 제가 수줍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랬는데 조금 TMI겠다면 제가 전학을 좀 다녔는데 이제 졸업한 초등학교는 한 학년에 세 학급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이제 사진 찍어주시는 분이 제가 기억하는 이미지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셨는데 안경 끼시고 막 빵모자 같은 거 쓰고 계셨었어요. 근데 그 방송실에서 사진을 찍었거든요. 애기들이 이제 좀 수줍음이 많으니까 거기서 찍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떻게 하셨냐면 안경 딱 이렇게 내리시고 살짝 웃어봐요 막 이렇게 하셨었어요. 근데 그때는 막 별거 아닐 때 막 웃길 때잖아요. 그것 때문에 너무 웃겼는데 그 웃을 때 탁탁탁 찍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그 졸업앨범에 저뿐만 아니라 웃고 있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. 그 졸업앨범 사진 그게 뭐 이슈가 많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때는 뭔가 초등학생의 제가 훌륭한 작가님의 그 리드에 한순간에 무너진 순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겨울아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 33 박서준이 되기까지 인생 네 컷을 찍는다면 담고 싶은 네 가지 순간은? 네 컷으로 담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20살 때 또 담으면 좋을 것 같고 오디션 처음 붙었을 때 그러니까 오디션 처음 붙었을 때보다는 첫 작품이 TV로 방송이 됐을 때
부모님과 함께 있었던 제 모습을 한번 담고 싶었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. 아, 중학교 3학년 때도 한번 담아보고 싶네요. 중학교 2학년? 1학년? 2학년? 아, 3학년. 3학년 때 뭔가 이 직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. 그리고 현재? 그렇게 방문하면 뭔가 딱딱딱딱 뭔가 딱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. 올해 크리스마스에 계획 있나요? 정글님께서 보내주셨는데. 가족이랑 보낼 것 같아요.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다는. 뭐 지금 뭐 파티를 할수 있고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소모임 자체도 자제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가족과 함께 뭐 연말을 마무리하는 그런 비슷한 느낌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네요. 자, 줄리안 님이 2020년에 못해서 아쉬운 일은 무엇인가요? 아쉬운 거 너무 많은데 제일 아쉬운 거는 팬분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너무 없어진 이 지금 현 상황이 너무 아쉬운 것 같고,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못하게 된 일들도 참 많겠지만, 더 많이 뭔가 보여줄 수 있고 만날 수 있었을 텐데, 그게 너무 아쉬워요. 이렇게 연초만 해도 아, 연말 정도 되면 괜찮겠지 했는데 지금 연말이 돼버렸고, 그리고 현재도 내년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보니까 앞으로도 이 아쉬움이 계속 갈것 같고, 뭔가 많은 일을 못해서라기보다는 시간이 너무 많이 효율적이지 못하게 소모되는 것도 너무 아쉬운 것 같고, 들이 참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아요. 아쉬운 점은 말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. 그런. 근데 특히나 아쉬운 건 이제 연초에 이태원 클라스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이제 받은 만큼 좀 많은 분들 뵈면서 감사함을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런 게 너무 아쉽고 하루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. 다들 너무 힘들고 지금 뭐 자영업자분들도 다 너무 힘드실 거고 그래서 좀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김뚜깡님께서 보내주셨는데, 배우님이 좋아하는 티셔츠 색상은? 전 흰색을 가장 많이 입는 것 같아요. 흰색이 뭐, 가장 무난하기도 한것 같고, 가장 손도 많이 가는 것 같고. 오늘도 안에 흰색 티셔츠를 입었네. 아, 루루님께서,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가고 싶은 장소를 찾거나 제안하는 타입인가요? 친구에게 맡기고 따라가는 타입입니까? 사실 좀 반반인 것 같아요. 뭐 하자, 뭐 해야 된다, 이렇게 하는 편은 아닌 것 같고, 뭘 하고 싶다, 그러면 그거에 맞는, 뭐, 예를 들어 뭘 먹고 싶다, 그러면 그거에 맞는 식당을 찾아보거나 이렇게는 하긴 하는데, 맞추면서 계획을 세우는 편인 것 같아요.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고, 여행이라는 게 계획을 완벽하게 짜서도 가보긴 했는데, 오히려 그게 여행이 아니고 피곤해지더라고요. 여행보다는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고, 여행이라는 거는, 행선지만 정해놓으면, 24시간을 만약에 친구들과 함께 한다면, 그 시간을 그냥 온전히 즐기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. 근데 그거는 취향 차이일 것 같아요. 똥마나님께서 오늘 먹은 음식은, 저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. 커피 두잔 마셨네요. 그래서 지금 많이 꼬불거립니다. 밤에 잠이 안올때 배우님은 어떻게 하시나요? 라고 밤토리님께서 보내주셨는데, 밤에 잠이 안올 때는 정말 지루한 책을 봅니다. 안 읽히는 책을 봐요. 그러면 한 시간 되기 전에 잠이 옵니다. 네, 한번 시도해보세요. 네. 배우님이 본인의 헤어스타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은 어떤 것입니까? 주니님께서 보내주셨는데, 근데 뭐 딱히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배역에 맞게 좀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역할이 뭐 없을 때는 길러도 보려고 하고, 근데 항상 좀 짧은 머리를 많이 한것 같아서 길러보고 싶긴 한데, 다른 이미지도 제가 제 자신을 볼때좀 다른 이미지도 보고 싶긴 해서, 근데 계속해서 뭔가 연달아 작품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좀
없었던 것 같은데 딱히 좋아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좋아하는 겨울 간식이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, 간식, 떡볶이를 정말 간식처럼 많이 먹습니다. 요즘 이제 배달도 많이 시켜 먹으니까 하루에 한 집씩 다른 매장을 막 이렇게 시켜보기도 하고. 떡볶이 하니까 갑자기 꼬를 거예요. 배우님, 신발을 키우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? 저도 반려견 키우려고 고민 중이어서 현덩이 님이 보내주셨는데, 그러니까 일단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었고, 저뿐만 아니라 제 동생도 그랬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좀 삶에 치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제 몇 년 혼자 살다가 부모님이랑 같이 또 집을 합치게 돼서 이제 부모님 의사도 물어보고 동생은 너무 키우고 싶어 했고 그래서 이제 키우게 됐는데, 생각보다 반려동물이 제가 반려동물한테 주는 행복보다 반려동물이 더 주는 행복이 많은 것 같아서 항상 좀 미안하기도 하고 더 잘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어쨌든 책임질 수 있을 때 키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들기 때문에, 단순히 키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는 절대 반대고요. 좀 책임질 수 있고 온전히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됐을 때 키우시는 거를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. 네. 다음은 딩동댕님께서, 배우님이 연기하셨던 캐릭터 중에 떠올렸을 때 가장 기분 좋은 캐릭터나 아픈 손가락 같은 캐릭터가 있나요? 기분 좋은 캐릭터, 저는 시트콤 할 때 막 이제 막 네, 연기에 대해서 뭐 지금도 잘 모르지만 더 몰랐을 때,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최우식 씨랑 같이 연기를 하면서, 그때 또 일일 시트콤이기 때문에 세트 촬영 한번 가면 하루에 막 80씬 이렇게 찍었어야 됐어요. 그래서 한 씬 찍으면 바로 막 옷 갈아입고, 한 5초 만에 옷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다시 찍고 막 이렇게 했는데, 그때 좀 촬영장에서 긴장감이 좀 많이 깨졌거든요. 아무 생각 없이 연기를 했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어 보이게 나오긴 하더라고요. 근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연기했을 때가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, 아픈 손가락, 아픈 손가락은 없는 것 같아요. 항상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픈 손가락은 없습니다. 저의 한때의 시간을 함께했던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아픈 손가락은 없는 것 같아요.